반갑습니다. 주식개미망전도사 부회화신입니다. 자, 오늘은 GH 신소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GH 신소재가 오늘은 갭상승을 해서 요래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땐잘 모르는데, 이 음봉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주포랑 동호회랑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주식은 형태를 매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형태 매매로 보거든요. 차트를 형태를 매매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보냐면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렇게 보는 건데, 형태를 본다면은, 그러면 요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깃발형이라고도 얘기하고, P자, 영어 알파벳 P를 담아떼서 P자라고도 얘기하고, 또뭐 수렴, 삼각형 모양이라 해서 수렴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렇게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 종목도 지금 유사한데, 지금 요 종목도 유사하죠. 요런 식으로 형태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는 보통 양봉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음봉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동호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음봉에서는. 여기서는 양봉이 보통 형태 매매를 만들었다는 거는 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모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주식을 의도해서 모아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는데, 동호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포가 올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동호회와 주포의 심리전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이제 동호회가 이제 주포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호회가 들어왔을 때는 주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계 희망전도사 부유하십니다. 자, 오늘은 명신산업. 오늘 명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수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명신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신산업 회사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작년 12월 7일날 상장할 때 이제 최저가가 13,000원입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주가는 12월 7일날 13,000원 하던 주가가 12월 22일날 6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급등을 했을 때이 회사는 상당히 좋은데 저평가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인데 저평가가 되어서 사람들이 상장했을 때 저평가돼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서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이 회사 실제 이제 평가를 봤을 때는 저는 한 2만 원대, 한 2만 5천 원, 3만 원대가 이제 적정 가격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넘어서 볼 때는 이제 급등하고 회사도 좋고 상승을 하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 묻지마 식으로 사람들이 샀다가 어느 순간 너무 고점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근데 회사가 이게 나쁘고 안 좋은 회사가 아니고 실적이나 이런 게다 좋고 미래 전망도 좋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적정한 주가가 이제 25,000원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보이면서 이제는 적정하다라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는 단기 매매를 할 건지 중기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장투를 할 건지를 정하고 이제 차트를 봤는데 지금까지 앞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는 이제 한두 달을 들고 갈 건지 한 1, 2주를 들고 갈 건지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짧게 회사의 주가가 짧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자꾸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짧게 할 거라면 지금 중기 정도, 중기 2평이랑 지금 여기서 2평이 수렴돼 있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평이 수렴됐고 지금 중기 2평을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수가 하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중기 2평에 닿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중기 2평에 닿았고 여기서도 중기 2평. 나는 중기적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천천히 낮은 산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을 때 나는 그걸 관심 있게 봤다면 오늘 매수 요 중기 2평에 닿았는 데가 매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매수 자리가 되었고 이제는 요 매수에서 반등이 요렇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요 중기 2평을 깨고 장기 2평까지 이제 좀 길게 가져간다. 크게 눌림이 올 거다. 지금 요거는 상승 추세로 보고 있는 단기 2평에서 하는 거고 좀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에서 눌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눌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눌림인데, 전체적인 이 주가의 움직임, 큰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눌림이 없이 순조로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순조로운 상승에서 한 번은 눌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 때, 순조로운 상승으로 보는 요 구간만큼의 순조로운 상승으로 본다면, 눌림 또한 이 기간에 막 이게 상승이라고 볼 만큼의 눌림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제 상승 눌림이라 그러면 요 지금 중기 2평 요요 2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 상승하는 요 흐름만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한다면 요 자리가 오늘 봤던 요 자리가 매수 자리였고, 아니다. 나는 좀 길게 가져가겠다. 큰 눌림이 오기를 바란다 한다면은 조금 더 중기 2평, 좀 장기적인 2평이 좀 따라 올라가는 요 시점이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